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지구촌이 올여름 유례없는 가뭄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뭄에만 보인다는 배고픔의 돌, 헝거스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헝거스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명 기근석으로 강물이 메말랐을 때 강바닥 돌에 사람들이 날짜와 자신들의 이름 또는 이니셜 등을 새겼는데요. 헝거스타인 또는 헝거스톤이라고 하고 배고픔의 돌, 슬픔의 돌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뭄으로 인해 강물이 마르면 드러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심각한 가뭄의 지표로 삼아왔습니다. 최근 몇 주간 독일에서는 가장 큰 강둑을 따라 헝거스톤이 나타났는데요. 돌에는 사람들의 이니셜과 1947년, 1959년, 2003년, 2018년 등의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서 엘베강의 독일 유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1616년에 새겨진 헝거스톤에는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요. 또 다른 헝거스톤에는 가뭄이 흉작과 식량 부족, 물가 상승, 굶주림 등을 불러왔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유럽뿐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강 등도 가뭄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적인 가뭄 현상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규빈이었습니다.